나한테도 좋은 일이지. 아빠랑 대화? 아버지랑 얘기를 잘, 일상적인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응?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만 나눴었더라면, 이번에는 선생님 말씀 통해서 좀 진지한 대화. 뭐 무슨 일? 삶에 대한. 오! 뭐 아버지는, 아빠는 뭐 어떻게, 일하시면서 상사의 기준으로 궁금했어요. 그 아래 직원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어떤 그 아래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이 직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느끼신 적이 있냐고. 그런 좀 진지한 아버지 대화. 놀라셨겠는데? 네, 좀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스스로가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으니까는 어른분들이랑 뭐 친구 지인한테 다 물어보고 있긴 한데, 그 과정이 아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선생님 만나기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어떤 직업에 대한 겉모습이라든가, 예를 들면 연봉이라든가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난 어떤 삶을 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표가 무엇이고 이 삶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직업을 2차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할까? 그렇더라고요. 아우, 예뻐 죽겠네. 어려워요, 선생님.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요. 나도 어려운 거야, 그거. 근데 그,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좀 해보라고 내가 계속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하는데, 아, 못 알아듣는 거지. 근데 한 번에 알아듣는 게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왜 이거 눈물이 나네, 그거. 내가 막 감동한 거야, 지금 막. 야, 진짜. 내가 다 고맙네, 막. 제가 감사해요. 정말 그때 취업 설명이 안 왔으면은 저는 아마도 그 정비사에 대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비를 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물리 공부하니까 재밌네,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어찌됐든 연봉과 복리 후생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아마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안 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성찰하고 그런 부분이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걸 지금 하게 되면, 최소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직업, 조금 더 즐거운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행복하지. 그래서 반가운 거야. 시행착오가 좀덜할 거야, 남보다. 뭐, 힘든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거야, 계속. 당연히 힘들어.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 거고, 직장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계속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힘들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오늘도 저녁에 누구랑 만나요. 잘 성장해서 취업도 잘한 청년이 힘든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겹쳐서 오나요? 원래 그런 거야. 지금보다 내년은 더 힘들 거야. 10년 후는 지금 감당도 못할 게올 걸? 그럼 너 지금 뭐 해야 되니? 네가 내 나이 됐을 때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지금 너한테 주면 넌 쓰러져 버릴 거야. 그렇잖아. 지금 내 나이 됐을 때 내가 지금 겪고 그래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젊을 때 그거 다 했기 때문인 거다. 지금 당연히 힘든 거 맞아. 맞아. 맞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착각인 거야. 힘든 게 당연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내가 배우고 힘든 만큼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 내 동생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좌절하고 비관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없어. 근데 아이고 그래도 더 안 아프고 이 정도만 아파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내가 뭘 하나 배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병이 왔구나. 그럼 내가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입고 챙겨 먹고 건강 챙겨야지. 그럼 그 이후에 더 큰 병이 안 와. 맞죠? 네. 몸도 그렇지 마음도 그래. 근데 몸은 점점 늙어가잖아. 네. 다행인 거 너무 감사한 건 마음은 점점 커갈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케어하면 마음은 점점 커져. 한계가 없어. 근데 몸은 점점 늙어간단 말이지. 그 늙어가는 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난 절대 20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안 돌아가. 아 정말요? 안 돌아갈 거야. 난 지금 좋아요. 그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간으로 난 안 가. 지금의 뇌를 딱 옮겨 놓는다면 가겠지. 네.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죠? 네. 아유 난 안 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이 정도도 좋은데 그럼 뭐 10년 후 20년 후 얼마나 더 좋을까. 더 좋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죠? 마찬가지인 거야. 10대 시절로 돌아가려면 갈 거예요? 돌아가고 싶긴 해요. 가면 뭐 할 거예요? 가면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는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아마 똑같은 길을 걸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도 갈 거예요?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면 더 많이 경험해보기. 네. 그거를 제가 잊지 않고 만약에 들고 간다면 네, 가고 싶어요. 그거 지금 하면 돼. 더 많이 경 왜? 10년 후에 똑같은 후회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면 돼요. 그냥 하나 꽂혀 그것만 하지 말고 네. 왜냐면 지금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 자, 몸은 다 컸어. 네. 근데 마음이 아직 안 컸어. 마음을 키워야 되잖아. 그럼 마음을 키우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연약하고 어떻게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 그 전에 내가 걱정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자, 그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 공포가 왜 온다고 봐요. 몰라서 와. 밤에 걸어가는데 네. 깜깜해. 네. 저기서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 네. 모르니까 걱정인 거고 공포스러운 거야.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다 이해되거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은 네. 내가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 찔러면 찔러 그러고 다 열어 이렇게. 퍽 찔러. 자꾸 찔리다 보니까 웬만큼 찔려갖고는 괜찮아 넘어가. 내가 이만큼 열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열어. 저 사람 대박이다. 내가 또 이만큼 열 때 저 사람 더 열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아져야지.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굳이 비행기 정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 많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늘려가야 돼. 그 중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해? 그럼 직업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바꿨잖아. 정비사를 시작했지만 정비사 그만뒀어요. 큰 틀에서 비행기 쪽에서 일을 계속 하지만 정비사라는 직업을 계속 갖진 않았다고. 바뀌었어. 계속 바뀌었어. 개발 쪽에 들어갔었어요. 정비사를 하다가 정비라는 업을 딱 버리고 항공기 개발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지금은 교육 쪽으로 왔잖아. 네. 앞으로는 모르지. 근데 지금 내가 변화해온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자꾸 더해진 거야. 하나로 쭉 오다가 여기 뭐가 하나 툭 더해갖고 또 이렇게 가고 뭐 하나 툭 붙어갖고 또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 붙어갖고 뭔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근데 하나면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들어가고 난 이 보직에서 평생 갈래 이렇게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를 너무 좋아서 하겠다라는 후배가 있어. 난 바리스타로 평생 살래요. 그 나이엔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몇 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어린 나이에 하나의 직업에 혹은 하나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썩겠다고. 그게 왜 썩는 겁니까? 그러는데 썩는 거야.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고 그거 하나만 하다가 죽겠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 없어요. 보통은 그런 사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잘려. 없어요. 정말 본인이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서 평생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만 반복하진 않아. 그런 사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재미를 누릴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랄까 빨리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저기 제 꿈 중 하나가 그 가족들이랑 같은 시간을 좀 많이 지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그 길에서 성공을 해야겠다. 가족을 많이 사랑하네. 사랑 많이 받고 사는 티가 나네. 그건 좋아요. 그런 생각 자체는 좋아. 근데 그 생각 지금 나이에 그 생각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마치 부모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디서 왔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 돼. 만약에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행복하면 돼.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네가 날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갖고 와서 엄마 아빠 같이 여행 가요. 물론 좋은데 난 그거보단 네가 네 자신 행복하게 네 삶 사는 게 난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게 나한테 더 행복하다. 나 위해서 뭐 해주려고 하지 마. 네가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 될 때 지금 상황 그래 지금 좋아? 그럼 지금 나하고 행복하게 보내자. 주말이라도 하루라도 행복하게 보내자. 그럼 된다 이거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래 같이 한번 어려워도 뭐 가까운 데 여행을 한번 가자. 그러면 된다. 중요한 건 너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딸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거 본인도 인정하잖아. 안 돼. 그 안 되는 거 자꾸 하겠다고 본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란 얘기야. 그거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힘들어. 부모가 힘들어. 차라리 철부지처럼 그냥 천방지처럼 막 놀면서 지 가고 싶은 길 막 가. 나도 그래 그게 더 보기 좋아.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다. 내가 뭐 더 해줄 거 없니? 내 살 깎아서라도 줄게. 해. 이루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부모한테 좀 더 좋은 시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본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좋은 직장 들어가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이거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그냥 나도 내 어머니하고 왜 나도 나이가 있고 하고 싶은 거 왜 없겠어. 지금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하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 내가 살짝 비겁한 마음 먹으면 돈 벌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 사람들이 그래 조금만 비겁해지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내 성격이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 살아. 나는 거짓말하면서 난 등치면서 못 살겠거든. 난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 죄송해요.
뭐 어머니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데 저 성향이 이래서 어머니 더 못 챙겨요. 죄송합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안에서 내 아내랑 내 아들이랑 누구보다 못지않게 난 재밌게 행복하게 살게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매일 통화해.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 중요한 제가 장남인데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면 돼요. 내가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 중요한 거는 오래 하지 마라. 매일 30분만 해라. 부모님 중요하잖아. 네. 매일 30분만 생각해요. 뭐 영어부 중에? 그럼 매일 30분씩 하라고. 1시간 할 필요 없어. 30분만 하면 돼.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 그럼 돼. 부모님 절대 후회 안 해.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하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 분들이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그게 아쉽긴 한데 그게 사랑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이 참 좋네. 그렇게 와서 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으니까 본인의 장점은 그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거, 그래서 품성이 좋은 거, 그건 보여. 참 좋아. 이제 내공만 좀 키우면 된다. 하면 울잖아 지금. 근데 혹시 출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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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야 뭐 경비사 정비사 하지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정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느 직장에 들어가나 똑같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다 똑같은 거야.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오늘 저녁에 만날 애도 그래. 직장과 상관없이 힘든 일이 생긴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란하고 근데 직장에도 무슨 일이 생겼고 미치겠는 거지. 막 어떻게 방법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게 찾아오는 거야. 뭐하라 들어보면 내 수준에 내가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본인이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인 거야. 그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이제 내 얘기 해주는 거야. 이제 내가 겪었던 얘기. 그러면 방법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럼 또 이겨내고 그거 별거 아니니까 이겨내 또 이겨내. 그렇다고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